굿모닝 해외 직접 투자 순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해외 기업 정보 전해드릴게요. KB증권의 범기원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은 어떤 나라의 어떤 기업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네. 오늘 소개드릴 종목은 코스트코 홀세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네. 사실은 쇼핑하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곳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본사인 사실 창고형 대형 할인마트 업체인데요. 우리나라에도 14개 점포를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업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코스트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구체적으로 아, 내가 투자를 해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본 적은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기회로 좀 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입니까? 그렇죠. 아마 물건 사느라 바쁘셔가지고 네. 이 코스트코가 나스닥 시장에 상장이 좀 되어 있고요. 미국에는 519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 캐나다에도 한 98개 매장, 나머지 뭐 영국, 일본에도 매장을 가지고 있고요. 대만에도 13개 매장이 있고 우리나라도 14개의 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11개국에서 749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아주 대형 업체입니다. 네, 자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 오늘 가지고 오셨는데 사실 이 대형 유통업체 우리나라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졌고 다른 나라에도 더 많은 종류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특별히 코스트코를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먼저 이 코스트코가 사실은 네. 좀 사업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요. 재밌는 점이 하나 있는데 매장에서 판매하는 물건의 품목이 보통 4,000가지입니다. 아, 맞네요. 4,000가지면 네. 예,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좀 비교를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월마트가 네. 막 14만 개 정도의 물건을 판매하고 있고요. 보통 우리나라의 롯데마트나 이마트가 6만 개 정도의 물품을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4,000가지 상품 개수는 상당히 적은 개수라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코스트코는 왜 이렇게 적은 개수의 물건을 유지하느냐? 이건 영업 전략입니다. 코스트코는 소수의 제품을 대상으로 해서 품질 검수를 철저히 해가지고요. 우수한 제품만을 대상으로 계약을 다량으로 해서요. 공급가를 낮추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경영학의 전략이죠. 선택과 집중 전략인 20대 80 법칙에서도 많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상품을 선택을 해서 불필요한 상품의 진열로 드는 비용을 줄이고요. 최소한의 가격으로 최대한의 수익을 얻는 전략 입니다. 네. 예.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낮을 예. 수 있었던 거군요. 저도 여러 번 가봤지만 종류가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다만 굉장히 많은 양의 상품들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이 좀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살펴보셨는데 두 번째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네. 가격 최소화를 위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마진율 14%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상품인 커클랜드 같은 경우는 15%의 마진율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코스트코의 창업주인 제임스 시네갈은요. 마진율 15%는 우리도 돈을 벌고 고객도 만족할 수 있는 적당한 기준이기 때문에 마진율을 16%나 18%로 인상하는 순간 우리가 가격과 비용을 최소화하려 했던 모든 노력들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형 유통업체의 마진율이 30%에 이르는 거에 비하면요. 굉장히 적은 마진율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정말 코스트코는 확고한 경영 철학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영 철학이 있더라도 좀 지켜내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코스트코는 그에 비해서 잘 지켜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도 가보긴 했습니다만 결제 시스템이 항상 그렇죠.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네. 좀 특정 회사에 특정 카드만을 그렇죠. 좀 고집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이게 좀 그렇죠. 현금을 쓰던지 우리나라는 맞습니다. 삼성카드였죠. 네. 지금은 이제 현대카드로 바뀔 그렇죠. 예정에 있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미국에서는 또 비자카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캐나다에서는 마스터카드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러한 1카드 원칙은 계약을 맺은 업체와 신용카드 사용을 맺음으로써 신용카드사에 지불하는 가맹점 수수료를 최대한 낮춰서 아, 저렴하게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니까 정리를 해보면 코스트코는 또 엄격한 품질 관리를 거친 제품들을 좀 좋은 가격에 판매하기 위한 노력을 다방면으로 하면서 멈추지 않고 하고 있고요. 소비자에게 높은 신뢰를 얻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듣고 보니까 이 좋은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기 위해서 코스트코도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자,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또 성과도 그만큼 많을 텐데요. 어떤 성과가 나왔습니까? 네, 코스트코는 매 분기별로 자사 현황을 발표를 하는데요. 이 세계 판매량 기준으로 해서 글로벌 2위의 유통업체 위치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 코스트코의 연회원 카드를 보유한 사람 수가요, 9,300만 명입니다. 그리고 17년도에 판매량을 보면요, 식용유, 그러니까 고기죠. 고기를 한 우리 돈 8조 원가량을 판매를 네. 했고요.
코스트코 빵이죠. 이거 16억 불 판매를 하는 등 엄청난 판매를 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푸드코트에서 판매하는 핫도그만 해도 1억 3천만 개가 팔렸을 정도로 대단하네요.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을 입증하듯이요. 2017년 매출이 동분기 대비해서 분기 매출이 2017년 대비해서 12%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0% 증가했습니다. 네. 요즘 사실 이 온라인상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게 많이 좀 각광받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트코 이렇게 계속해서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만 봐도 대단한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러면 주가 흐름이 어땠을지도 궁금합니다. 주가도 상당히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예, 주가도 네. 좀 지속적으로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속적으로 매출 확대가 됨과 더불어서 회사에 대한 전망 역시 나쁘지 않음을 반영을 미리 하고 있는데요. 퍼밸류가 이미 35배에 이르고 있는데도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역시도 좀 여력이 있는 부분을 알 수 있는 거는요. 유통업계가 최근에 어려움이 있어서 배당을 하지 않음에도 좀 불구하고요. 코스트코는 현 주가 대비해서 1%대 높은 배당은 아닙니다만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사실 PR이 35배라고 한다면 저평가되어 있다고 그렇죠? 보기 좀 힘들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배당도 꾸준하게 주고 있다는 점 참 네. 매력적인 기업이네요. 자, 코스트코 살펴보고 계신데요. 이 기업에서 쇼핑을 하기보다는 또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 투자를 할 때 당부의 말씀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좀 말씀 주셨는데 네. 이 아마존 같은 어떤 이커머스 시장 때문에 좀 걱정이 많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퍼밸리로 35배나 받을 수 있는 이유는요. 이 유통업계 전체의 사실은 문제였습니다. 아마존이라는 등장 이런 것들이. 아마존이 어떤 서비스를 잠식해버릴 거라는 걱정인데요. 이를 입증하려면은 코스트코 매출액이 준다든지, 뭐 영업이익이 준다든지, 또 월마트처럼 폐점 점포수가 늘었는지 하는 어떤 그런 근거가 좀 있어야 될 텐데요. 오히려 코스트코 매출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코스트코가 아마존을 밀리지 않는 이유는 좀 다양하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몇 가지를 꼽아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원제 운영 시스템입니다. 고객이 9천만 명이고 회원카드의 재등용률이 90% 정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15% 마진 전략과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충성 고객을 유지하는 그런 이유가 될 것입니다. 제품의 가격 역시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하고도 비슷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 필요성에 따라서 약간의 이동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코스트코 이용객들이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 등 이커머스의 어떤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점, 그것이 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코스트코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이 신선식품이기 때문입니다. 네. 물론 이것이 굉장히 이커머스가 따라오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마존이 뭐 수많은 물류 거점을 거친다면 육류나 해산물 같은 신선식품도 뭐 배송이 가능한 날이 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신선식품의 어떤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타 코스트코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커클랜드 상품이라든지 푸드코트 그리고 쇼핑을 하는 기본적인 즐거움 같은 것들은 이길 수 없다라는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이유와 어찌되었건 간에 코스트코는 현재도 지속적으로 저변을 확대하고 있고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회사라는 점에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듣고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미국의 코스트코 홀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범견 연구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